주에서 이젠 웬만해선 놀랍지도 않은 미국 공화당 대선 주자 도널드 트럼프가 이번엔 좀 다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트럼프를 향한 지지자들의 맹세가 과거 독일 나치의 인사법과 닮았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LA 박병일 특파원입니다. 공화당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의 유세 현장. Raise your right hand. I swear I'm gonna vote for Donald Trump next week. 이 말이 끝나자마자 지지자들이 손을 들어 화답합니다. 맹세하듯 구부린 채 팔을 든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손을 쭉 뻗어 올립니다. 마치 과거 독일 나치의 인사법을 연상케 합니다. We'll vote for Donald J. Trump. 한 지지자는 개에게 마저 이 맹세를 강제로 시킵니다. 평소 유세장에 반대 시위자가 속속 나타나면서 트럼프는 한번 유세할 때마다 이런 거친 말도 쏟아냅니다. Yeah, get that guy out of here, police. Thank you. Get him out. Come on. Get him out. Get him out of here.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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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t. Like to punch him in the face, I'll tell you. 난감한 질문을 던지는 기자에게도 고압적입니다. Sit down. Sit down. Sit down.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트럼프의 태도가 마치 모든 상대방을 개처럼 대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Sit down. Sit down.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박병일입니다.